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조종사 비비드입니다. 이번 브이로그는 아드리아의 진주 두브로브닉입니다. 두브로브닉은 아름다운 지중해와 함께 2km의 성벽 투어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성벽은 구 도심을 둘러싸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요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스플릿 지역과 함께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의 촬영지이며 우리나라 예능 꽃보다 누나의 촬영 장소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두브로브닉은 유럽 사람들에게는 멋진 휴양지로 트립 어드바이저에서는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된 장소입니다. 또한 이곳은 1979년에 플리트 비치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전에 두브로브니크에 대한 약간의 학습만 하고 여행을 하신다면 투어 가이드 없이도 알차고 재미있게 여행하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여행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두브로브닉으로 가는 직항편이 없기 때문에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로 입국하여 자그레브에서 이틀 정도 여행을 하신 후 렌트카를 이용하여 아바타의 배경이 된 플리트 비치에서 1박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합니다. 그리고 플리트 비치에서 로마 황제가 사랑한 도시 스플리트로 가서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과 멋진 일몰을 감상하며 1박을 보내시고 두브로브닉을 마지막 여행지로 하는 여행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크로아티아 여행 계획 일정 중 최소 2박을 이곳 두브로브닉에서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날은 두브로브닉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스르지산 전망대를 오후 시간대에 올라가 두브로브닉 올드타운 전경과 일몰을 감상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두브로브니크 성벽 내 올드타운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시고 성벽 내 야간 전경을 감상합니다. 둘째 날은 오전에 식사를 하시고 두브로브닉 성벽 투어를 하신 후 오후 시간대에 올드시티를 다시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브로브니크 성벽 투어는 크로아티아 화폐로 250구나,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4만 5천원 정도 합니다. 저는 데이패스를 구매하시고 투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데이패스는 1일권, 3일권, 7일권이 있는데 3일권, 7일권을 구매하더라도 성벽 투어와 자연사 박물관, 프란체스코 교회, 수도원 등 주요 관광지는 데이패스로 한 번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데이패스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에서 10에서 15% 정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브로브닉 패스는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구매하신 영수증을 보여주면 입장권으로 교환해 줍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영상을 통하여 두브로브니크의 성벽 투어를 해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장소가 두브로브닉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중 서쪽 입구인 필레 입구입니다. 필레 입구로 들어가시면 바로 올드 시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기후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전 계절에 걸쳐 따뜻한 날씨를 보이며 강수량은 여름에 적고 겨울에 많으니 추천하는 여행 계절은 여름과 가을,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필레 게이트로 진입하면 바로 올드 시티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보이는 곳이 우측에는 오노프리오 분수와 좌측에는 구세주 교회입니다. 구세주 교회 좌측이 성벽 투어를 시작하는 입구입니다.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가 왼쪽 방향으로 돌아서 투어를 시작합니다. 두브로브닉 성벽 투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돌게 되어 있는 원웨이입니다. 필레 게이트로 들어와서 성벽 투어를 시작한다면 바다를 조망으로 펼쳐진 전경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성벽을 따라 좌측 방향으로 도시면서 한국의 북촌 마을처럼 성벽 안 오래된 도시를 보시고 성벽 밖 아드리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성 로렌스 요새로 두브로브니크의 5개 요새 중 유일하게 성벽 밖에 있습니다. 이곳은 필레 입구로 들어오시기 전에 방문하셔서 투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시야 너무 멋있는데? 이곳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브로브닉은 중세 이민족의 약탈을 많이 받던 라구사 민족들이 스르지산에 거주하던 슬라브족 클로아티아인들과 함께 성벽을 쌓고 라구사 공화국을 세워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의 두브로브닉 성벽은 13세기에 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강대국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역사 건축물 중 가장 보존이 잘 된 곳으로 현재 두브로브닉 성벽과 올드 시티의 대부분은 15세기와 16세기 때 완성되었으며 이후 보강 공사와 감시탑 등 추가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아드리아해와 맞닿고 있는 성벽 밖에는 꽃보다 누나에 나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부자 카페가 있습니다. 가파른 성벽에 위치한 이 카페에서 지역 특산품인 레몬 맥주를 마시면서 일몰을 감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약 40분 정도 돌면 어느새 성벽 동쪽이 나옵니다. 동쪽에는 유람선을 탈 수 있는 부두와 성벽 투어 중 잠시 휴식을 취하며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카페가 나오는데요. 식사를 하지 않으신 분은 이곳에 위치한 그라스카나 카바날 아스날 카페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카페의 모든 음식들이 다 맛있는데요. 특히 트러플 파스타 강력 추천드립니다. 크로아티아의 화폐 단위는 쿠나입니다.
1쿠나에 180원 정도 하는데요. 크로아티아 화폐는 우리나라에서 환전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크로아티아에서의 유로도 요금으로 받고 있는데, 유로 가격으로 물건이나 식사비를 지불하시면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이 대중화되어 있는 크로아티아에서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필레입구에서 시작된 성벽 투어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바로 민체타 요새인데요. 두브로브닉 요새 중 가장 높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가파르고 좁아서 약간 힘이 듭니다. 그러나 민체타 요새 정상에 오르면 시원한 아드리아해의 해풍과 올드타운 전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 두브로브닉 지역의 점심 시간대 햇살은 매우 강합니다. 선블럭을 반드시 바르시고 모자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일몰 1시간 전에 부자 카페에 가서 일몰을 보시면서 레몬 맥주 한잔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부자 카페의 부자란 크로아티아로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일몰 시간대에는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 부자 카페에 예약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영상은 부자 카페에서 촬영한 일몰 타임랩스를 감상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성벽 안 올드타운과 쓰르지산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